쌀그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저는 사촌동생이 집에 온대요. 저의 사촌동생은 초등학생인데요, 추석 때 사촌동생이 온다면 어떤 느낌이죠? 쾅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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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이라 공부해야 돼서 팔았어. 그래? 그럼 이건 무엇이느냐? 어디서 이런 개수작을 부리시는 건지? 안돼 진정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하자고? 저기연 모르셨어요? 뭘 돌아면서 해? 나 집에 돌아가면 너만이 추석때 내가 할 거야. 안돼. 여기 내가 주고 양보를 못해주나? 엄마한테 이랬다. 아니. 그나저나 세뱃돈은 준비하셨겠지? 내놔. 나 고등학생인데 뭔, 그리고 추석인데 무슨 세뱃돈이야? 설날도 아니고. 와! 용돈 내놔. 이럴 때 초딩 사촌동생은 이런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제 사촌동생은 보리차 뜨끈 아이 참 맛있구려. 아주 얌전하고 내성적인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썽도 안 피우고 오히려 소심해서 저한테 말 걸기를 힘들어하여 제가 말을 걸어주곤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 아주 귀엽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요번 추석 때부터 제가 말을 걸기 시작하여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PC방 가서 재밌게 놀았죠. 아주 평화롭고 재밌게 추석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가끔씩 소름 돋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형 어떡해, 이러다 형 지는 거 아니야? 아, 왜 저렇게 하지? 우리 팀 진짜 답답하네. 저 엄마 없는 애 IP 따서 현피 따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현피를. 응? 뭐라고? 엄마 뭐? 엄마 없다고. 야, 너 뭐 말을 그렇게 하냐? 뭐가? 나 지금 형편 들어진 건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형 빨리 게임해, 지금 한타하잖아. 알았어. 전 이때 굉장히 당황했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패드립하며 험한 말을 쓰길래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물론 요즘 애들이 입이 험한 건 알고 있지만 제 사촌동생은 일진도 아닐 테고 낯가림도 심하고 소심한데다 순수한 아이 이미지였는데 그런 애가 갑자기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냅다 패드립을 갈겨버리니 뭔가 굉장히 꺼림칙하긴 했지만 그 뒤로 사촌동생은 제 말에 호응도 잘해주고 형인 저한테 기어오르지도 않고 아주 깍듯이 대하며 썩은 개그에도 빵빵 터져주며 웃어주길래 아까 패드립은 고등학생인 제가 벌써 초딩과 세대 차이 나는 틀리 딱딱이가 되어 이질감을 느낀 거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형 컴퓨터 말고 다른 게임기 있어? 아, 나 닌텐도 있는데 그거 할래? 좋아. 형 최고. 자 여기, 그 대신 조심히 써야 된다. 고맙구만요. 이기겠다, 엄마 없는 녀석. 재민아 이제 집에 가자. 그렇게 사촌동생은 떠나려 하는데 절 못 본다며 슬퍼하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애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 걸어서 친해질 걸 그랬나봐요. 시간이 흘러 친척들은 다 집에 가고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닌텐도나 해야지. 그런데 닌텐도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고모한테 전화 좀 해봐. 잼민이가 닌텐도 마지막에 썼는데 없어졌어. 어? 잘 찾아봐, 방에 있겠지. 아니 없다니까, 빨리 전화해봐. 아우 알았어. 네 아가씨, 집 잘 도착하셨어요? 잼민이가 민재 닌텐도 썼다는데 안 보인다길래 마지막에 어디다 놨나 해서요. 아 그래요? 잼민아 너 민재형 닌텐도 쓰고 어디다 놨어? 저 민재형 책상에 올려놨어요. 그래? 잼민이가 민재 책상에 올려놨다는데요? 아 그래요? 네 고마워요 아가씨. 너 책상에 놨다는데? 어? 뭐래, 책상에 없어. 아유 뭐 있어봤자 집 어딘가에 있겠지. 잘 찾아봐. 알았어. 그렇게 집안 구석구석 닌텐도가 있을 법한 곳을 전부 싹 다 뒤져 찾아봤지만 도무지 닌텐도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 닌텐도! 일단 반쯤 포기한 채 쉬고 있었는데 닌텐도를 당근 마켓에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근에서 닌텐도 좀 팔 수 있지 왜 호들갑이냐고요? 그 당근 게시물의 두 번째 사진이 닌텐도 뒷부분이었는데 제가 붙인 양이 스티커가 똑같은 위치에 붙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닌텐도는 분명 제 것입니다. 근데 그럼 사촌동생이 훔쳐서 당근에 판 게 되는 거기도 하죠. 저 믿었던 사촌동생에게 너무 충격을 먹었고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세상 순진무구한 얼굴로 형형거렸으면서 알고 보니 이게 다 나의 닌텐도를 팔아 처먹기 위한 계략이었다니! 내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전 절 통수친 사촌동생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잡는다라는 굳은 다짐을 하고 그 당근 유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지금 바로 사고 싶어요. 벌써 팔린 거 아니겠지? 제발 답장 와라.
바로 잡아버리고 싶은데. 아, 제가 내일은 할머니 집에 가 시간이 안 돼서요. 혹시 바쁘시면 동 앞까지 가드릴게요. 몇 동이실까요? 똑똑한 전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파트 몇 동에 사는지 알아낸다면 사촌동생 동이랑 똑같은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왼쪽 달렸어! 나 걸려버렸어! 엄마! 왜? 게임기 찾았어? 아니, 근데 게임기 훔친 범인은 찾았어. 뭐? 게임기를 누가 훔쳐? 일단 재민이 몇 동 살아? 어?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왜? 아, 몇 동 사는지 알아야 되는데. 103동 살잖아. 어? 103동? 103동 맞지? 아, 확실하네. 내 닌텐도 훔친 범인 재민이야. 어? 그게 뭔 소리야? 재민이가 내 닌텐도 마지막에 쓰고 없어졌거든? 근데 중고마켓에 내가 붙인 스티커 있는 닌텐도 올라와서 산다고 만나기로 했는데 103동 산다고 그 앞으로 오래. 뭐? 어머 여보, 전화해볼까? 아니면 어떡하려고. 괜히 먼저 전화하지 말고 지금 만나기로 했다며 아빠랑 같이 가. 어, 알았어. 그렇게 저는 아빠와 같이 좀도둑 사촌동생을 현장 검거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사촌동생에게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니 바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와 전 사촌동생이 저희를 보고 도망갈 까봐 위장을 하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 맞다. 그렇게 나온 범인은 바로 에? 사촌동생이 아닌 저희 고모부였답니다. 고모부, 추석 선물이 아니고 추석 절도라뇨. 민지야! 형님, 여기 왜 계세요? 왜 있긴요? 당근이세요?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뒤에 잡고 있는 거나 숨기고 얘기하세요. 절도째로 깜방에 쳐넣기 전에 당근이시죠? 당근이죠? 배지! 지금 웃음이 나오나? 자네가 민재 게임기 훔친 거 맞는 거야? 어디였어? 그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팔라했다던데? 당근이요. 뻔뻔하게 당근 훔쳤다고 있네! 아니, 형님 그게 아니고요. 그 사이트 이름이 당근입니다. 당근, 제가 당근 훔쳤다는 게 아니죠. 시끄럽고 집으로 올라가지! 형님, 저희 아내한테 한 번만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닥쳐! 세상인데 어떻게 재민이도 안 하는 짓을. 이게 무슨 소리야? 조카 게임기를 훔쳐서 팔라 그래? 그게 사실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게임기가 비싼 거라니까 그거 보고 헷갈하게 말했나 봐. 세상에나 재민이도 안 할 변명을. 그럼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면 되지. 말하면 돈을 안 줄게 버리니까. 뭔데 빨리 말해. 그게 사실 덕준이랑 골프 약속을 잡았는데 골프채 업그레이드 했다고 더럽게 자랑을 하길래 나도 골프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말이라고? 엄벌리 법을 하네요 정말. 정신 차리게! 가자 이제. 네. 잠깐만 가지 말아봐. 왜? 민재야, 이거 가져가. 고모가 주는 추석 선물. 너네 고모부는 이제 정신 차려야 해서 이런 게임기 할 시간 없어. 어? 플레이스테이션이잖아요. 저 주시는 거예요? 안돼 안돼, 그거 내 거야. 그걸 왜 줘? 그거 오래 산 거야. 입 닫아요 여보. 조카 추석 선물은 못질망정 게임기 훔쳐서 팔라 해가지고 쪽팔려 죽겠으니까. 어머니, 저의 추석 선물이옵니다. 어머니 생활비 못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훔쳤어요. 우리 한번 당근마켓에 팔아볼까요? 어머, 이건 너네 아버지 골프채 아니니? 맨날 골프치고 팔꿈치 아프다고 찡찡거리던데 너네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다 팔아버려야겠다. 맞아요, 아버지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그런 줄 아세요 여보. 안돼 안돼.